청정 자연이 빚어낸 안심 진심 먹거리 맛과 건강이 가득 담긴 식재료계 명품 제주 많이 가네요. 지금 만나봅니다. 요즘 명품에 푹 빠져 산다는 이분.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 편. 그래서 다양한 식재료들이 가득한데요. 뭐해 드시려고요? 아, 오늘 딸이 좋아하는 갈치구이랑요. 또 갈치예요 오늘? 흑돼지 불고기, 그런 다음에 김치찌개요. 돼지 김치찌개. 우와. 흑돼지. 이제 요리 시작. 아, 아유, 오늘 전국에 갈치 안 남아나겠네. 그러니까요. 김치찌개 돼지. 납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맥주 잘 섬들여 준비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잘해서 드시네요. 아, 저희 딸이 편식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선한 식재료, 아주 건강한 식재료를 사서 해주니까 이제는 없어서 못 먹어요. 보기엔 그저 평범한 재료들 같은데 뭐 그렇게 특별한 거죠? 식재료들이 특별해 보이지 않은데요? 아, 아니에요. 제가 이거 신경 써서 하나하나 고른 식재료들이에요. 되게 엄격하게 선별된 음식이기 때문에 마음껏 먹었어요. 까다로운 기준으로 고르고 골라 정성껏 차려낸 오늘의 건강 밥상. 어떤 입맛도 살아날 것 같네요. 나연아 밥 먹자. 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와, 내가 좋아하는 갈치다. 아이고, 숟가락 하나 더 놔주시지. 가시려고요? 엄마가 맛있게 싹 발라줄게. 맛있어. 응. 편식했던 거 맞나요? 너무 잘 먹는데요? 골고루 너무 잘 먹는데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건 갈치요. 원래 갈치 평소에 좋아해요? 맞아. 응? 다른 건 갈치 안 먹어요. 이 갈치 먹죠. 야. 어머니가 골라주신 갈치인가요? 까다로운 따님의 입맛을 또. 입 짧던 아이 식습관 싹 고쳐준 엄마의 특급 비법. 대체 뭘까요? 나연아 후식 먹자. 한창 자랄 땐 후식도 잘 챙겨야죠. 상큼한 감귤 주스에 쫄깃한 오메기떡까지. 그런데 방금 식사하신 분들 맞나요? 진짜 제대로 또 잘 챙겨 디저트 드시네요. 따로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식배. 오, 두 분 다 엄청 잘 드시네요. 네, 저만의 식자재 고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진짜 뭐든지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궁금하세요? 네. 그럼 저 따라와보세요. 그래서 따라가 봤습니다. 장보기 특급 비법 배우러 마트 출동. 어깨 국산이야. 네. 가격도 완전 싸다. 다양한 먹거리들이 두 사람을 반겨주는데요. 까다로운 그녀의 선택을 받은 곳은 바로 제주 먹거리들만 모아놓은 전문 매장. 이런 걸 편집샵이라고 하나요? 오. 청정 제주에서 온 산해진미가 가득가득. 오.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죠? 자, 봐봐. 어? 다 봐봐. 이거 안심 먹거리라는 JQ 인증 마크잖아. 어,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 안심 먹거리라는 뜻이지. JQ 인증 마크. JQ 인증 마크 들어보셨나요? 제주 퀄리티. 앞글자를 딴 JQ 인증은 제주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 중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유수 제품에 대해 제주 특별자치도가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품질 인증 재료를 말하는데요. 식품뿐만 아니라 잼이나 떡 같은 가공식품은 물론 수공예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맛과 품질을 모두 보장하는 JQ 인증 제품이 바로 반찬 투정 해결사였던 셈이네요. 모두 봐. 요즘에 원산지 속에서 파는 것도 많은데 이 JQ 제주도 인증 마크 있는 것도 이렇게 실하잖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일단 제주산인 거잖아요. 그래도 이거 알지? 이거 제주도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거. 야, 우리 힘들게 제주도 가서 먹었는데 여기 있으니까 다 있네.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다 있네요. 멀고 먼 제주까지 가지 않아도 그 맛이 그리울 땐 JQ 인증 마크를 찾으면 되는 거네요. 눈앞에 제주가 있는데 욕심 안 날 수가 없죠. 많이 사시는데요. 이거 일주일도 안 가요. 까다롭게 인증받은 제품들이라서 믿고 구매할 수 있어요. JQ라서 좀 과소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일주일도 안 간다니까요. 아유, PD님 잘 모르시네.